5200MHz 막 이렇게 잡혀 있으면 사람들이 나보고 눈쟁이 저거 인텔 막 좋아해가지고 막 벤치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영상은 라이젠 700X 3D 리뷰 영상입니다. 요즘 PC 시장이 조금 재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AMD에서 또 제품 하나가 이렇게 출시를 한 거죠. 라이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약점이 하나가 있죠. 게이밍 성능, 이제 구조 자체의 약점. 게이밍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발전을 시켜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꽤나 있었다. 근데 이번에 7000번대 라이젠 5세대 제품이 나오면서 성능 개선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된 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텔 13세대가 나오고 나서 다시 게이밍 킹의 왕좌를 인텔이 가지고 갔죠. 13900K가 그래도 AMD에서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 있었죠. 그게 바로 요 이제 라이젠의 700X 3D입니다 그래서 왜 이 제품을 유저들이 기대를 했냐, 이전 세대 5000번대에서 게이밍 성능 부분에서 라이젠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제품은 뭐다? 5800X 3D입니다 32MB의 캐시 메모리에 추가로 더블 64MB의 캐시 메모리를 얹어가지고 총 96MB의 캐시 메모리를 탑재를 하면서 가성비 게이밍 킹의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7000번대에서도 3D 캐시를 막 때려 박은 제품이 나와야겠죠? 그게 바로 이 7950X 3D 그리고 7900X 3D 그리고 7800X 3D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7900X 3D만 가지고 왔고요. 이 7900X 3D의 게이밍 성능, 그리고 작업용 성능, 그리고 뭐 온도, 제가 뭐 이 제품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 시스템을 보시면 메모리는 4800MHz 메모리를 사용을 안 했어요. 5600MHz 순정 메모리를 사용을 했는데, 이 이유는 뭐 당연하게 지금 4800이 DDR5 기준으로 처음 나왔던 제품이 맞지만 점점 5600으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600MHz로 골랐고요. 근데 특이하게 라이젠 같은 경우는 순정 5600MHz 메모리를 사용을 해도 5200MHz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벤치할 때 5200MHz 막 이렇게 잡혀 있으면 사람들이 나보고 눈쟁이 저거 인텔 막 좋아해가지고 막 벤치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까 싶어서 5600MHz로 수동 오버를 할까 했는데, 사실상 순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5600MHz를 꽂아서 5600으로 쓰는 게 아니고 5200으로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5200 순정 그대로 두는 게 맞고, 램 오버클럭을 하시는 유저분들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램 오버클럭을 추가로 벤치마크를 진행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램 자체는 하이닉스 고클럭 메모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1.435 기준으로 했고, 라이젠 같은 경우는 현재 DDR5에서 6400MHz가 최고 클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이전 세대 라이젠 4때 3800MHz가 DDR 최대 클럭이었죠. 이번 DDR5에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6400MHz가 기본이고, 하이엔드 지금 오버클럭 엄청 댕기시는 분들도 6400MHz가 한계치에서 램 타이밍만 더 조여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6200MHz 거기에 CL32로 1대1 동기화 기준으로 해서 안정화한 값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7200MHz에 CL34로 셋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인텔이랑 라이젠이랑 왜 이렇게 램 클럭 차이가 나요? CL 값이 34 된다고 해도 해봤자 클럭 200MHz 해놔야 되는데 왜 인텔은 저렇게까지 높게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이젠이 그 이상 6400MHz CL 값이 더 낮춰서 안정화가 됐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안정화 프로그램이 돌아간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램, 동일한 수율, 동일한 쿨링 환경, 최상급 메인보드, 그냥 최고로 오버클럭 되는 환경으로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실사용자 기준에서는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 램오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누가 맞춰서 해줍니까? 사실상 이벤치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은 별로 상관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신 거는 사실상 게이밍 벤치예요. 작업용 벤치는 뒤로 당기고 우리 게임용 벤치부터 먼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아예 제외를 시켰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전 세대들 막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이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프레임이 가장 안 나오는 환경들에서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 1% 프레임이 240프레임이 방어가 됐다. 이 정도로 성능까지 안 올라와도 이미 되는 환경이고,
제가 왜 이걸 240프레임 기준으로 정했냐면 그 프레임 제한 최대가 몇이다? 240이다. 그래서 240프레임 위로 나오는 거는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들에게는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 이상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변별력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결과부터 보시면은 평균 프레임 같은 경우는 13900K보다 7900X3D에서 훨씬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하위 1% 프레임에서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이제 인텔이 레모버까지 진행을 한다면 하위 1% 프레임 차이가 좀 더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평균 프레임 자체에 워낙 많이 차이가 일단 난다는 거, 790X하고 비교해서는 성능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된 모습이죠. 그리고 파크라이 6를 보시면 평균 프레임에서 역시나 인텔 13900K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하위 1% 프레임에서 역시나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 프레임 같은 경우는 13900K를 굉장히 큰 폭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위 1% 프레임은 더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790X에 비해서는 훨씬 더 프레임 개선이 된 모습이고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한데 오버워치는 13900K가 평균 프레임 그리고 하위 1% 프레임이 모두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위 1% 프레임에서 790X에 비해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 모습이죠. 근데 사실상 이 정도급 프레임이 나온다면 이 격차가 엄청 막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차이가 나니까 인텔이 조금 결과가 이상하죠. 램오버를 안 한 게 평균 프레임이 더 높고요, 램오버를 한 게 평균 프레임이 더 낮습니다. 물론 하위 1% 프레임에 램오버 한 게 좀 더 높게 측정이 되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오버워치가 프레임 제한이 600이 최대인 게임이다 보니까 프레임이 억제가 되다 보니까 평균 프레임이 더 낮게 나온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특이한 게 사실상 전체적인 프레임이 하위 1%가 올라온 거면 위에도 캡이 낮아지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거 여러 번 벤치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게이밍 결론을 요약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790X3D가 인텔 13900K를 평균 프레임에서 싹 다 앞사라는 수준으로 프레임 차이가 났고 하위 1% 프레임이 조금 더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그래서 평균 프레임을 좀 더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게이밍 킹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7800X3D가 궁금하죠? 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CCD 다이가 두 개가 있는 형태에 한 개에만 3D 캐시가 올라가 있는 구조고 이쪽 나머지 하나에는 790X 다이 똑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만 100%가 돌아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잘 분배해서 여기만 막 빡세게 갈구는 것처럼 보이긴 하던데 그래도 그거는 아직 베타 드라이버라서 완벽한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OS 스케줄러 상에서 뭐 2코어 말고 P코어만 켜져 있는 게 게이밍 성능이 더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저는 사실상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CCD 다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비활성화한 다음에 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굉장히 유사한 환경, 그냥 똑같은 환경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바이오스단에서도 CCD 코어를 별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던데 불스도 뜨고 막 에러도 엄청 뜨고 해가지고 벤치마크 결과가 나오더라도 프레임이 막 6분의 1토 막 이렇게 돼서 나오고 하길래 아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이젠 마스터라고 이제 AMD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이용을 해서 CCD 다이 하나만 비활성화를 한 상태로 8코어 16스레드에 이제 3D 캐시 올라간 CCD 다이만 활성화된 상태로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예측이라고 봐야죠. 기존 790X3D보다도 780X3D 이 친구 프레임이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는 사실상 하위 1% 프레임까지 개선이 되면서 13900K 램오버한 수준까지 따라왔고요. 파크라이 같은 경우는 13900K 램오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13900K 그냥 순정한 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프레임이 790X3D보다 좀 더 낮은 프레임을 보여줬고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790X3D랑 사실상 동일한
길이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을 때 뭐 크레이시가 뜬다거나 하는 게 아직 이제 정식으로 출시된 걸로 테스트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드라이버 단위라든지 바이오스 단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가 첫 번째 추측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케줄러가 제대로 동작을 하면서 이거 스레드 끈 거랑 아니면 그 스케줄러가 동작을 해서 여부를 거의 비활성화 시킨 거랑 비슷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프레임이 나왔거나, 근데 뭐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나 파크라이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이라서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이쪽까지 막 끌어쓰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두 개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과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7950X3D가 나와 봐야 프레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지만 일부 게임에서 7950X3D보다 잘 나온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 게임 벤치는 여기까지고 이제 작업 벤치로 넘어가면은, 근데 사실상 작업 벤치는 5000번대 때도 동일했지만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결과를 보시면은 병렬 연산에 특화된 작업 프로그램인 시네벤치, 블렌더, VLA 같은 경우는 7950X에 비해서 7950X3D가 더 낮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7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높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13900K에 비해서는 부족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게이밍 성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성능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포토샵이랑 애프터 이펙트는 오히려 7950X보다 더 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는 역시나 7950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이제 라이브 플레이백 성능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작업자들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에서는 13900K 뚝배기를 깨버렸다. 작업벤치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작업벤치에서 성능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조금 알려면은 전력 소모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게 라이젠 5000번대까지는 AMD에서 라이젠 전력 제한을 일부러 두고 제품들을 출시를 진행을 했잖아요. 뭐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예전에 진행을 했을 때도 그런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었고요. 근데 이번 7000번대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력 제한을 해제를 해놨어요. 그 전력 제한을 해제를 해놨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발열이 올라가겠죠? 근데 전력 소모만 늘은 거면은 그래도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구조가 문제입니다. 이 친구 생겨먹은 구조 때문에 발열 해소하는 능력 자체가 뭐 인텔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가 맞물리면 어떻게 될까? 전력 소모가 높고 발열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으면 쿨러를 더 좋은 걸 써야 된다. 그럼 쿨러 가격이 더 많이 나간다. 로 귀결이 되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뭐 구조적으로는 당연히 소켓을 이제 바꾼 건데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전력 제한 부분에서는 다시 이전 세대처럼 전력 제한을 걸어줬습니다. TDP 자체도 7950X에 170W에서 120W로 더 낮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동일한 쿨러로 동일한 쿨링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도 7950X 같은 경우는 200W 전력 소모를 했는데도 온도 제한이 95도에 막혀가지고 200W 수준으로 전력 소모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동일한 전력 소모보다 50W나 더 먹고 있는데 온도는 더 낮은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7000번대 구조 설계가 발열 해소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7950X는 CCD 하나가 50배 수준의 클럭이 나오고 나머지 CCD 하나는 48배수 수준으로 나오고요. 7950X3D 같은 경우는 전체가 48배수, 그러니까 CCD 둘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전에 뭐 시네벤치나 다른 병렬 연산 구조 친구들에서 성능이 좀 더 7950X보다 낮게 나왔던 이유가 클럭이 더 낮기 때문에 좀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전력 소모랑 온도를 이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면은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인텔 13900K 같은 경우는 350W까지 또 전력 소모가 올랐다가 300W급을 유지하다가 이제 250W급으로 내려와서 온도가 90도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인텔은 애초에 100도 기준으로 온도 제한이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전력 제한에 걸렸지만 온도 자체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이랑 동일한 전력 소모가 나왔을 때 얘가 동일한 쿨러 쓰면은 얘는 이만큼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텔의 전력 소모 대비 쿨러 썼던 거에 비해서 AMD 7000번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쿨링 환경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인텔 전기만 개쳐먹고 성능은 어떻지?
그거는 아까 작업벤치 보시면은 똑같이 시네벤치에서 성능이 10% 이상 격차가 벌어졌었습니다. 인텔은 전력 소모 제약을 암드 수준까지 더 내리면은 성능은 더 높게 유지를 할 수는 있는가를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텔 쪽은 전력 제한을 조금씩 내릴 때마다 성능이 막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790X3D 마냥 전성비 좋게 사용을 하기는 조금 아쉽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 부분에서는 온도랑 전력 소모가 이렇게 나오는 편인데 그러면 게임에서는 어떠냐? 게임이 훨씬 더 차이가 심하죠. 전력 소모가 790X3D 쪽이 훨씬 낮고요. 인텔 쪽이 더 높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 온도는 인텔이 더 낮습니다. 아, 물론 이 정도 전력 소모급에서 이 온도 차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전력 소모가 높은 구간에서만 뛰는 문제가 아니고 전력 소모가 낮아진 구간에서도 역시나 동일한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래서 결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가격이 790X3D가 뭐 699라고 하는데 뭐 700달러죠. 그리고 국내 출시가가 100만원 조금 넘게 지금 설정이 된 상황이고 뭐 환율에 부가세 합쳤을 때도 뭐 대략 뭐 안정화돼도 90후반? 초기가 기준에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100만원일 때 문제가 뭐냐? 경쟁 제품인 13900K의 가격이 75만원입니다. 보드 가격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테스트를 X670 모드로 하기는 했지만 이제 인텔의 G790이랑 보드 가격이 비슷해요. 보드 가격에서 별 차이 없으면 CPU 가격이 커버가 돼야 되는데 CPU 가격이 인텔 최상위 라인업보다 얘가 더 비싼 상황이다. 근데 저는 790X3D보다 더 기대되는 거는 7800X3D입니다. 물론 작업하고 게이밍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뭐 사기에는 저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상 게임만 하시는 분들은 7800X3D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럼 걔 가격은 얼마쯤 나올 것이냐? 대략 250달러가 가격이 빠지죠. 65만원 정도쯤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전력 소모는 TDP가 뭐 120W로 동일하기 때문에 뭐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게이밍만 하시는 분들이면 그렇게 확장성 있는 메인보드 사는 것보다 B650 보드 같은 거 쓴다고 하면 20만원 초중반에도 메인보드 구할 수 있고 가격을 굉장히 싸게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저는 7800X3D를 사실상 훨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견적에서 추천을 해줄 때 그 제품을 추천할 날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3D CPU 가지고 컨텐츠 몇 개를 더 보여드릴 예정인데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7800X3D 기대되지 않습니까? 가격 65 20, 85 글카 빼고 100 정도로 맞출 수 있겠는데? 싸네 싸.